칠불사에 추석하시고 쌍계상 강주로 소임을 맡고 계시는 통관 큰스님 소개를 제가 조금 일찍 와야 되는데 성철 큰스님 계셨던 행원명사에 갔다부터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통관 큰스님께서는 1940년 지리산 자락 화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건 공장에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화계는 그대로 벚꽃 신림길이잖아요. 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18살 때 발심하여 부산 범어사에서 요한 큰스님을 인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제방 여러 선원과 또 강당에서 수학하시고 탄원 대종사의 법을 이으셨습니다. 또 서울 동국역경원을 수리하시고 또 역경 사업의 책임을 맡아서 전력을 노력을 하셨고 칠불사가 자그마한 저희였고 아니 피어가 되어 있었는데 큰스님께서 직접 길을 닦으시고 불사 하나하나 완벽하게 보건 분산을 하셨죠. 그래서 칠불사가 대가람이 되었습니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칠불사에는 기도처이기도 하고 또 선방 스님들께서 정진하시는 아주 대가람입니다. 지리산 칠불사 회중재원통광 큰스님은 삼선 수행의 경지가 높고 경전연계에 해박하여 현대의 선지식을 널리 알리신 큰스님입니다. 특히 악자방으로 유명한 지리산 칠불사를 복원하고 오늘의 대가람으로 읽은 큰스님입니다. 스님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수행하여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진리 정멸법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사의 법을 명짓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보살지의 수계 사님에 교수하사님 오셔서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번역은 고봉하산 선녀 어록과 초의 다선집 서산대세 선녀결 한벽선사의 전신법의와 중도가 등 아주 좋은 그 불서를 발간해서 부처님 말씀 전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큰 스님입니다. 우리 큰 스님께 먼저 법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큰 스님께 법문을 지마는 청포도가 있겠습니다. 아
고상 관계로 신부님들께서는 선체로 성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는 모두 불자님들은 그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불설자, 몽령대미, 뭐 이런 경들, 불안분격 이런 경에 보면은 몽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그 이름이 나복이라고 해요. 나복.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름은 청계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복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부유한 집안의 분이었다고 해요. 부유한 집안.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어머니 생활비로 한 등분하고, 또 한 등분은 자기가 장사를 하러 이제 떠났는데 그 장사 미천으로, 또 한 등분은 스님네들 그 공양하는데 이제 쓰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2등분을 드리고, 자기는 이제 한 등분 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장사를 떠났대요. 그 장사를 쫙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왔는데, 자기 어머니는 이제 그동안에 그 스님네들에게 공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외도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살생하고 그러지만 다른 그 종교는 그 모든 그 축생이나 이런 것이 전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마구 막 잡아서 넣고, 또 그 자기가 신봉하는 그 성직자들에게 그런 것으로서 공양을 해서 나쁜 놈만 가려가면서 막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던 놈이.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그 너 시킨 대로 내가 잘 했노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떠나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그만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육신통이 생긴다고 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지옥에 빠졌대요. 지옥. 그런데 그 무간지옥에 빠졌다고 우리 한 데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아기도에 빠져있더라. 그래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구제하면 좋을까 하고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너희 그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하면은 너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7월 백중일이 불교에서는 이제 해제일이고 또 자자일이라고 해요. 자자일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수행해오면서 잘못된 일을 여러 대중들께서 가르쳐 지시해달라고. 물론 이제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잘못된 것을 대중한테 바로 참여하고, 또 자기가 미처 모르는 것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이제 그 자자일. 그 자자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종 그러면요 100가지 그 음식으로서 스님네들을 잘 공양을 올리면 현재 계시는 부모님들은 수복이 목숨과 복이 증장이 되고 7대 선망 부모가 뭐 왕생공약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갖다가 구제했다는, 그걸 그러한 유래로 인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부모님, 그 선망 부모님을 위패로 이렇게 모시고 이런 법회를 가지고 전도자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정한 전도는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선망 부모님에게 불법을 들려주고 또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원을 세우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전도가 된다고 해요. 하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력과 또 스님네들의 법력과 또 차를 모시는 가족들의 정성, 이 세 가지가 비매져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그 가피력, 또 도를 이루신 불보살님, 또한 말은 조상님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민박을 들려주고 또 우리 대중들이가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깨치지 못하면은 그 민박이라는 책에 보면은 도를 이루지 못하면 이초 부목지 정명이다. 저 나무나 풀에 붙어 있는 정명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명가들은 저 종이에 잎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하면은 육체에 의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대를 갖다가 우리 육체는 내사대라 하고 저 바깥에 이제 그 우주만이 그거는 예사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사대나 예사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재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대중과 여기에 참여한 그 유주무주 일체 그 영웅들께서는 그 내가 인재록을 한 대목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 생각도 이렇게 해서 본래 진여 불성을 깨달아 진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재록에 이름 붙여 있습니다. 대백이여, 그대는 그림자를 실용하고 있는, 조정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림자. 여기에서는 인재 스님은 우리의 육체를 그림자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를 그림자를 조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다음에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조정하고 있는 이 자체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일체 처각,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그야말로 견문각지 하는 이 자체, 이것이 그대들의 집에 돌아가는 곳이다. 여기에서 집은 이제 우리 공부인가, 우리 근원자리, 근본자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집이라고 했어요. 이제 본래 고향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대의 4대 색신도 그걸 설할 줄 모르고 그걸 들을 줄 모르며 우리 이제 육체 전체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장, 이장, 간장, 쓸개 등 오장도 그걸 설하거나 그걸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저 흐몽도 그걸 설하거나 그걸 들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이렇게 그걸 설하고 그걸 들을 줄 아는가? 그대들의 눈앞에 양력 분명하면서도
아무 형체가 없는, 형단이 없는, 형체가 없는, 없으면서도 아주 또렷이 밝은 이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법을 쓰라고 법을 듣는다. 만일 이렇게 알아버릴 것 같으면은, 문득 조불, 조사와 부처와 다를 데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깨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를 바가 없어갖고 다만 일체시 중에 다시 간단히 없어가지고 없는데 없어서 총목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도 아닌 것이 없고 그 자체 이 몸때문을 통해 우리 몸을 조정하고 있는 그 자체 아닌 것이 없는데 다만 정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혜가 맥히고 그 이게 망상 분별로 인해가지고 불래청별한 그 법신의 자리가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만 중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부처하고 중생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 망정, 망상 그것이 있으면은 그게 끄달려서 하는 것은 중생이고 망상 집착이 집착을 떠난 분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그 설법하신 그 법문에 보면은 기재 기재라 그런 말씀. 아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보관 일체 중생은 널리 모든 중생들을 낱낱이 살펴보니까 후유여야 지혜 덕상이다.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어 있건만 오직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 덕상을 그대로 증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망상 집착. 응?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집착으로 인해서 법을 짓고, 법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생사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사고입니다. 망상집착만 없으면 생사고에서 벗어난다. 이 망상집착,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 중생들에게 겁나는 거냐 하면은 이 망상집착으로 인해서 업을 지어요. 그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거든요. 그 과보는 받는데 과보가 세 가지 과보를 받습니다. 그 세 가지 과보가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순생보 이렇게 순생보 순자는 이제 순할 순자를 갖다가 한자는 여러 가지로 있다는 따를 순으로 생을 따라서 갑니다. 전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세에 받는다. 그게 순생과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나 나름대로 자기는 말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그 불속에 어긋남이 없이 잘 산다고 싶은데도 뜻하지 않는 좋지 못한 불상사가 자꾸 닥치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인가가 진짜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순생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전생에 지은 거라.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게 생기고, 금생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떳떳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자기 뭐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없이, 저 잘 이루어진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나쁜 일이라는 것은 내 생애가 화될 것이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생에 그렇게 뭐 자리를 나누고, 지금 나쁜 일은 내 생애 같습니다. 그래서 욕지 전생 삼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나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생에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 생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생에 어떻게 될까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현생, 순생보아 이렇게. 그 인간의 얘기 이것이 불교에 있어서는 제일 옅은 법문에, 인천 인가교 옅은 법문에 속하는 것이지만, 진짜 인가를 잘 믿어야 대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현보가 있어요. 순현보는 그 따를 순자, 현재 현자 가보고, 순현보. 순현보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거라.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은 극선, 극악이일 때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든지, 아주 좋은 일을 하든지, 그래 해야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후보라는 게 있어요. 순후보는 뒤부자인데, 후생에 받는 것. 금생에 지은 것이 내 생에 가서 바로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또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이제 그 인연이 맞아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한번 지어놓은 없어지지 않고, 가사 백천법이라도 지은 바 법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인연이 서로 만날 때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수호라 하는데, 불교가 그 인가론이나 숙명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순생보도 말고 순후보도 말고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그것에 있다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순현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혁범성성 건물을 번쳐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도 순현보에 있어요. 전생에 그만 그 업을 내가지고 금생이나 내생이나 그 후 뭐 백천만국을 지내서라도 그만 세세생생의 윤회도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그 선화법을 지었더라도 한 생각 싹 돌이켜가지고 막 정진을 유명을 해가지고 보리심을 도심을 발해갖고 용맹 정진을 해서 부모 소생이신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이 몸을 가지고 바로 그만 견성 성불 해버리면은 일체 각오에서 그만 벗어나서 대자대인이 되거든. 그렇게 되지만 그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가면 어째서 되느냐 하면은 이 고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각오를 받게 되느냐 한번 거실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각오를 받습니다. 선한 업으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뭐 악만 나빠하고 선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선한 업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업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업은 왜 업을 짓게 되는가? 그걸 또 가만히 미루어서 살펴올라가면 미혹, 미한 미자, 미혹을 보자. 그 진리를 진리대로 모르는 그 미혹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을 짓게 된다는 거. 그 미혹에 있어서 그 번뇌, 그 미혹의 번뇌, 그걸 갖다 근본 번뇌가 있고 따를 숫자 수번뇌가 있고 그래요. 근본 번뇌라는 것은 그 당처를 여실히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그것이 이제 큰 본분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것.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농부가, 저 농사일을 하고, 땅금이 들 때, 어떤 금품을 내가 집으로 내가 오는 게, 도로 오다 보면 너무 시큰 게 있거든? 그, 이제 그, 새끼도만 있죠. 농사진 새끼도만. 그것이 이제 길가에서 이제 막 비에 맞고 해고 썩어가고 시큰둥은 있는데, 그걸 새끼토막을 새끼토막으로 봐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여신지대입니다. 여신이 봐버리는 건데, 그것을 새끼토막을 새끼토막으로 보지 못했다? 그게 이제 큰 본건데요. 그 새끼줄을 갖다가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봐야 됩니다. 뱀. 뱀으로 보면은 그거 이제 수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뱀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깜짝 놀라갖고 뒷걸음을 치다가 돌에 걸려서 막 낮아꺼져갖고, 뒷꼭지를 깼다. 그러면 피가 나고 막 아플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지. 그러면 여기 호흡과 미혹해가지고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거거든. 그게 이제 미혹이에요. 그러면 미혹은 어째서 그 미혹이 있게 되느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하는 그 업식으로 인해가지고, 그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면 무명업식은 어째서 그 생기게 됐느냐. 그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우리 공각, 진성, 본래 깨친 참 성품자, 공각, 진심, 본래 깨친 참 마음자, 예? 인재로 해서 아까 말씀하는 우리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 우리 육체를 조종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을 줄 아는 그 자체, 그것을 불각, 아니 불자 깨달아. 이것이 깨닫지 못한 것이 인해가지고 그게 됐다. 그래서 우리 본래 깨친 진여 본성을 이것이 깨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업식이 생기고, 업식으로 생기서 미혹이 생기고, 미혹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생사고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생사고를 받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그러면 생사고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진여 본성을 여실 깨달을 때만이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윤가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요적 업장 본래공이라. 요다라고 나오면 업장이 본래공하고 미혹 깨치지 못하면은 반드시 묵은 빛을 갚아야만 한다. 그랬어요. 묵은 빛. 묵은 빛 갚는 게 뭡니까? 생사용해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너무 때 신세를 많이 졌다든지 너무 것을 뭐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뭐 옛날 같으면 소와 말이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농사 지어주고 뭐 태어나주고 이래가서 이제 갚는 거고 요즘 시대는 뭐 좀 다르겠지. 그래도 약간 그 갚는다는 게 그러면 너무 생명의 빚을 졌다면 나중에 생명으로서 갚는 거야. 그래서 도인은 그 미나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하면은 옥장이 벌레공항이기 때문에 선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의 그 보통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금강경을 번역한 구만하지 그 4대 큰 제자가 있는데 그 승교법사라고 있어요. 그이는 뭐 어떤 그 뭐 나라 임금님한테 막 밑보이 갖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 그 사형장에 가가지고 무엇을 모르는 거였냐 그 죽이려고 할 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할 말이 없냐고 한 말씀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상례예요.
그러니까 한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성을 하나 인조계라 그야말로 그 했는데 4대 본노와 4대가 본래 아가 없고 지수학은 4대에 내라볼 것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상인이 존재가 없어 상인이 주제 내라볼 것이 없어 오온이 본래 공이라 또 색수상 행식 영과 육으로 합치된 이 몸 이것이 이 자체가 내라보는 이 자체가 본래 공하다. 그래서 그 서식이 막 그런 컬러 같다가 내 목을 갖다가 갖다 대니까 망명이나 충치는 게 갖다 대야 안 빼라.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목도라는 거는 봄바람을 빼는 것 같다. 봄바람을 빼지니까 너 아무리 내 육체를 뭐 산산 밀동막을 해봐라 내가 어디 죽는가? 응? 그 자리는 부동이라고 그러죠. 세계 대시에 나불게라. 저 세계가 무너져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런 존재를 알아보면 그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응?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영과 법문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생사가 말하면 공공해가지고 응? 생불생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태어난 일이 없고 죽어가게 죽어가는 게 없다. 내 생사가 말하면 응? 그 본래 공하고 그 실상이 말하면 상수다. 응? 생멸이 본원해서 실상이 상이다. 그런 도리를 깨달아 알 때 참으로 자기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한 선망부모를 제대로 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말이죠. 영각법문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영가나 깨치지 못하면 뭐 아까 내가 무슨 말씀을 했죠. 종이 쪼개 붙어있으나 예? 이 지수학은 4세에 붙어있으나 깨치지 못하고 보면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일종이게 본심이다. 한번 우리의 그 본래 마음자리 그걸 갖다가 등짐으로 인해가지고 몇 번이나 사막도 지옥 아리 축생 거기에 들어갔으며 또 태란석파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또 습기로 태어나고 비난해서 태어나는 이런 것을 갖다가 겪었던 거 금일에 오늘날에 번뇌로 해가지고 요거 번뇌를 갖다가 싸 씻어 운동하니까 인연 따라서 여전히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또 백장신이 건문한 또 이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영감이 도로 신경시로운 감명이 홀로 드러나서 홀로 빛나가지고 형탈금지, 육근육진에서 멀리 아주 벗어납니다. 우리 근본자리는 육근육진을 원래 벗어나서 있다. 중생들은 우리 본래 창경은 그 본연의 자리가 육근육진의 한마디에 깍만 가려져가지고 그게 드러나게 한다. 근데 우리 본래 실정시험 강경자리는 그것은 언제나 빛나가지고 육근육진에서 멀리 아주 초월해 있고 채워지는 상 우리 그 근본 그 자리는 그 자체에서 신과 상 참되고 영원함이 드러나가지고 홀로 드러나서 불구지연이라 모든 인연에 부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신성 우리의 그 본래 성품자리 마음자리 그거는 원래 물들이 없어. 온갖 것에 말하면 영혼이 없다. 그래, 본자 원성. 본래 스스로 원만이 다 이루어졌어.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서 원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이 망령,
파운딩에서도 망상 집착이 되겠죠. 그리고 인재론에서도 그 정상, 그 정식과 그 망상, 그걸 얘기했다. 그런데 백장신 경우에도 다만 허망한 생각만 떠나고 있는 지금 여여비다. 본래 말하는 여여한 그 부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관건은 우리가 한 생각 이해해버리면 육도세계가 벌어지고 한 생각 깨치면은 그런 육도가 본래 없는 그 여여불변한 이대로가 우리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를 듣는 이 자체가 바로 진여불성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우리의 육체 이것이 바로 청경법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아까 수불행을 하면은 부처의 행을 딱 보면은 바로 사바세계가 바로 흥락세계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부처라고 확신을 하고 고시지계 인욕경진 선정지혜하는 그 육반지를 열심히 딱 보면은 이대로가 바로 부처. 근데 육반을 그거 외우기도 외우는데 어떻게 닦느냐. 그래서 옛날 사람이 육바람이를 고시 하나가 바로 육바람이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앞에 나타나는 채시 고시는 물질적으로 남에게 도와주는 것을 그 채시 재문제자 개그렸습니다. 채시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계 인욕하는 것 계율을 가지고 또 인욕하는 계율. 계율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 계율이고, 계를 범하면은 그거는 중생행이다. 하나 예를 들면은, 살생하는 것이 부처의 행이라면은, 불살생하는 것, 살생하지 않는 것, 살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생을 하는 것이 부처의 행이라면은, 살생을 하는 것이 중생의 행이다. 그리고, 근데 도적질하는 것이 중생의 행위라면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 보시하는 것이 부처의 행위다. 그러니까 지계하고 인욕하고 하는 것 그거는 무예시라고 했어요. 없을무 자, 두로울의 자, 배우스, 두로울의 자. 기회를 잘 아주 지니고 인욕을 잘 하고 하면은 남에게 부러움이 없는 것을 베풀 수 있는 부러움이 없는